직접 해명할 기회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 전혀 없으십니까? 과학의 철벽치면 깨고 싶은데? 해봐, 내가 어떻게 나와. 해봐! 범인은 정부역 CCTV가 가동되는 날짜를 미리 계산하고 살인을 계획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래봬도 나이스. 제목처럼 나쁜 놈들 멱살 잡는 아주 통쾌한, 유쾌한 극입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드라마니까요. 흡입력 있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조님, 연락처 알려주세요. 얼마나도 귀찮게 하려고요. 우리 사귈 것 같지 않아요? 조심해 너. 딴 놈도 아니고 하필 나한테 이런 추궁 당해서 못 견디겠어? 네 말이 맞든 틀리든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왜?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수상한 역할을 맡은 김현우입니다. 부정적인 힘으로 열심히 아프지 않게 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멱살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멱살 한번 잡힙시다의 서정원 역할을 맡은 김하늘입니다. 멱살 한번 잡힙시다 서정원입니다. 두 분 일주일 뒤에 보기로 하셨던데 맞나요? 서정원 기자는 제일 잘 나가는 기자고 정의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그런 뭐 멋진 여자입니다. 우리 프로 아니고 제 프로예요. 너 기자든 누구든 제 거 안 뺏겨요. 이 방송 한 번으로 세상이 바뀔까요? 바뀔 때까지 죄신자들의 멱살을 끝까지 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원 역할을 맡은 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날 만났다고 얘기해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서정원 기자와 함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강력반 형사 역할 김태현 역을 맡았습니다. 범인들이 우리 사정 봐가며 살인 저지르지는 않으니까 나 예민한 거 알면서 왜 여태 안 들고 오니? 칼과차, 멸치 타인 사망 추정 시간 최초 발견자 왜 뭐가 더 나와야 감을 잡지? 서루제 역할을 맡은 배우 장승조입니다. 반갑습니다. 피곤해 보이는데 업어줄까? 아니 완전 신나는데? 서루제는 서정원이라는 인물, 본의 남편이고 미스테리 소설 작가입니다. 며칠 전부터 글이 한 자도 안 써져 바쁘게 미치겠어요. 그리고 이 서정원 씨와 안정된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진 인물이죠. 왜 갔냐고 거기? 내 와이프 건드렸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다 보여주고 설명했는데도 나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의심을 안 해? 정원아... 대본이 정말 많이 촘촘했고요. 뒤에가 너무너무 궁금했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너무 궁금해서 그런 점이 좋은 대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멱살을 잡는 것보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게 더 의미 있는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그 시놉시스 한 문단이 제 마음을 움직였고요. 거기서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에 임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대본을 읽으면서 계속 파괴되더라고요. 계속 저를 자극했던 것 같아요. 서루제라는 인물 역시 뭔가 다채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극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물들의 어떤 감정들, 베일에 쌓여있는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굉장히 촘촘한 내면의 갈등들이 드러나거든요. 집안 몫이도 정도 것이지 본데 없는 게 이런 데서 다 티가 나는 거야. 한 방에 보내면 돼. 페이퍼를 정리해와. 전 그 누구도 못하는 일에 정신 듣고 싶어요. 역대급 시청률 뽑게 당장 그림 잡아. 그거 해리 조이스 목걸이죠. 아, 예쁘다. 무관 시민을 풀어줍시다. 에? 따라오면서 계속 추적해보세요. 코를 찔리실 수도 있고 뭔가 통쾌하실 수도 있고 한번 보시게 되면 아마 끊기 힘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꼭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들었어요? 협조 감사합니다. 어디서 들었냐고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기자가 제보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프라이빗입니다. 답해야 할 의미는 없습니다. 대본만 읽었을 때 상상했었던 이제 인물들이 실제로 나와서 이렇게 같이 연기를 하니까 호흡도 더 쫀쫀하게 느껴지고 너무 연기 잘하시는 배우분들이랑 같이 대본 리딩을 하니까 굉장히 긴장감 있고 재밌게 대본 리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물들의 관계성이 굉장히 짙고 또 깊고 그 관계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실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임새 있게 연결돼 있어서 아마 좀 한 회도 놓치지 않고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배우분들의 연기를 통해서 그걸 직접 마주하니까 저도 한편에 추리소설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장이 기대가 되고 완성될 드라마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선배님들과 동료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 저도 굉장히 설레고 긴장도 좀 되고 그랬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열심히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작가님 그리고 감독님, 동료 배우 같이 모이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요. 오늘 작품 너무 풍성해진 것 같아서 기대가 너무 큽니다. 뭐 즐거운 시간이었고 대본이 아주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는 작품 나올 것 같습니다. 읽는 것도 되게 재밌고 좋았는데 같이 연습하면서 들어보니까 더 느낌이 좋더라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레임 반, 긴장 반 그런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이랑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많이 설렙니다. 저도 현장이 어떨지 너무 기대되고 배우분들과 호흡도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만나요. 안녕.